1805. 자, 정말 일요일에 뭐 평일에도 이 위너스이기 때문에 일상생활이 참 힘들다고 하소연하신 분이 많습니다. 예. 이거 어떻게 이랬어요? 이 외치는 하겠습니까? 일요일에 말이죠. 하지만 틀렸어요. 경기로 보답해드리겠습니다. 여섯 번째 경기 빼도사에서 하사보 선수와 허영범 선수가 말이죠. 이것은 매도사입니다. 그리고 한상봉 선수 현재 2키를 오늘 유일하게 2키를 기록한 한상봉 선수. 오늘 쟁쟁한 선수들이 그렇게 많은데 유일하게 2키를 기록했고요. 자, 직인화에 나서 특급 소방수 허영무 선수. 아, 정말 올마이티한 모습 보여줬는데 필카쳐 칸을 잡고 복수 성공하게 마음 준비해라 허영무. 네. 라고 CJ2스의 팬분 그리고 저기 한상봉 선수 팬분께서 응원해주고 계십니다. 오버로드는 그런 방향으로 가고 있고요. 메두사에서 저그가 33, 프로토스가 23, 33대 23으로 10경기 지금 앞서 나가고 있죠. 예. 네. 분명히 저그가 괜찮다라는 거예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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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허영무 선수 최근 0859 미나스를 들어서 6연승을 기록 중이네요. 예. 게다가 이제 저그전도 3연승. 김명훈, 김동현, 서경정 선수를 차례로 잡으면서 예, 아주 좋은 분위기를 달리고 있습니다. 네. 뭐 경기 들어가기 전에 7승 5패에 최근 저그전이 나오긴 했지만 뭐 전체적인 승률을 놓고 봤을 때는 7승 5패라는 나쁘지 않은 성적. 하지만 최근에 기세만 본다면 굉장히 좋은 성적이에요. 네. 네. 시작됐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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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포닝풀부터. 네. 자, 방향 틀었습니다. 스포닝풀부터 주저가 없어요. 시작이에요. 그냥 자, 선 스포닝풀이 시작이에요. 드론 네 마리가 시작이 아니라 네. 이게 지금 시작이에요. 이게. 네. 그러면서 계속 갑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분명히 아마 이 두 선수가 아직 상대된 적이 없거든요. 네. 아, 허영무 선수 처음 겪어보는 겁니다. 실제로 겪는 것도 다를 수가 있어요. 예. 네. 송병 선수에게 왜 그래? 제가 뭐 어제도 말씀드렸다시피 한상봉 선수만큼 정말 우리는 잘하는 선수가 없기 때문에 진짜 네. 최적화된 플레이를 해주기 때문에 연습하기도 굉장히 프로토스 입장에서 까다로워요. 자, 네. 분명히 허영무 선수가 그랬거든요. 한상봉 선수. 그렇죠, 그렇죠. 그 드론 건드리면 안 돼. 아, 건드리면 안 돼요. 건드렸어요. 예. 자, 분명히 제가 발끈한단 예, 말이야. 선수랑 예. 대화를 나눴는데, 성무 예. 선수 만나면 변신하고 있어요. 드론 건드리면 안 된다고. 네, 드론을 건드렸어요. 예. 예. 라이트가 되고 있죠. 건드리는데요? 그렇죠. 라이트가 되고 있어요. 네. 예, 자, 근데 멀리서 배회만 하고 있는 예. 비겁한 프로브. 뭐 괜히 건드렸나? 예, 아이, 뭐 라는. 아, 괜히 건드린 것 같은데. 일단은 뭐 저그네 바로까지 누르면서 상대방의 정찰도 끊어주고 예, 발업된 저글링만으로 굉장히 큰 효력을 발휘하지 않습니까? 네. 아, 진짜 주의만 배려하네요. 근데 이게 진짜로 프로브가 예. 몇 번 이렇게 건들 수 있거든요. 예. 진짜 일부러 안 건드는 클립도 안 밟아요. 예, 모습인 것 같아요. 송병구 선수는 자기 그냥 자기 생각대로 그냥 건드려서 플레이하겠다라고 했는데 예. 난간에 매달려 있는 아, 짜! 야, 매달리고 빠져나가. 하지만 드론은 건드리지 않고 있는 프로브. 네. 한상봉의 저글링이기 때문에 예. 캐논을 두 개만 건설하고 넥서스를 오퍼하는 선택이 위험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네, 딱 저글링이 한 부대 되는 타이밍에 발업이 되기 때문에 캐논 두 개만으로는 분명히 틀리거든요. 네, 두소재. 일단은 넥서스 먼저 가져가는데요. 정말. 예. 신경전이 그리고 추가로 봐야 됩니다. 추가로 예, 봐야 되고 그렇죠. 이거 잡아주고 저 프로브를 빨리 잡아주는 게 한상무 선수가 좀 해줘야 될 부분인데 그리고 시차 아까 그러니까 시간차 정찰 네, 시간차 정찰 얼마나 뭐가 나오는가? 지금 저글링 자 일단 안 받아 확인하고 확인했고요. 본진에 뭐가 올라가나? 아 본진까지만 못 들어가게 하면 되는 건데 확인을 해주세요. 네. 자 뿔뿔 흩어지고 있는 네. 네, 뒷마당 쪽에 해철이 역시 허영목 네. 확인을 합니다. 한상봉 선수는 타워클래스에서 보여준 그런 식의 운영을 좀 생각하고 있는 듯 싶습니다. 네. 저글링을 한 부대까지도 누르지 않았고 발업만 눌러주면서 이런 식으로 상대방의 정찰만 끊어주는 네. 선에서 저글링을 활용하고
그냥 뭐 뒷마당에 미나를 멀 수도 있겠다. 앞마당과 뒷마당 먹고 5회차례까지 늘리면서 스커리 생산 그리고 다수의 히드라리스크 뭐 필요하다면 드랍까지도 개발을 해가지고 중장기전의 경기 양상을 좀 생각하고 있는 듯 싶네요. 네, 우선 한상봉 선수가 어쨌든 프로브 두 마리를 지금 잡아줬고 저글링 한 마리 정도는 상대방 앞마당 쪽에 세워놓고 물론 뭐 오버로드로 보고 있지만 나머지 거는 상대방 중립 건물을 꽤 부수는 것도 나쁘지 않아요. 근데 더 찾고 있어요. 프로브를 하나 더 숨겼을 수도 있다. 네. 굉장히 꼼꼼하게 플레이해주고 있는 한상봉 선수고요. 네, 허영무 선수도 상대방의 저글링에 발업이 됐기 때문에 계속해서 풀업으로 입구 쪽에 세워놓음으로써 혹시나 모를 드리닥칠 저글링 무시하기 이런 거에 대비해서 진력과 풀업도 같이 홀드시켜놓고 있고요. 예. 이 정도의 저글링을 일단 확보하고 있는 한상봉 선수. 한상봉 선수의 공격성이라고 한다면 저 중립검을 부수게 된다면 나중에 계속 빈틈 만들 수 있거든요. 프로토스가 그렇죠. 예, 뒤쪽 부분에 대해서 언덕 부분에 대해서 자원을 계속 써야 됩니다. 네. 네. 일반적인 양상으로 경기를 풀어나가고 있는 허영무 선수 테크트리가 어떤 것일까요? 스파이어. 스파이어겠죠. 네. 스파이어. 허영무 선수는 이제 어떤 김명호 선수였나요? 허영무 선수가 이제 메두사에서 저그와 플레이할 때 투스타 게이트를 올리면서 커세어를 다수 생산해가지고 공중을 잡겠다는 그런 식의 체제로 한번 보여준 적이 있었는데 물론 그 경기는 패배했지만요. 네, 그런 식의 체제도 보여줬었는데 뭐 일단은 이번 경기에서는 무난하게 원스타 게이트 위에 아둔을 올리고 있네요. 네. 자, 이 한상봉 선수에게 잘 말려 들어가지 않고 있는 허영무 선수입니다. 자, 올마이티 허영무 그리고 해처리 추가해주고 있는 한상봉 고해처리 중립권을 때리기 시작합니다. 위쪽 밸런스 있어요. 프로토스 입장에서 조금이라도 자원을 더 투자하게끔 만드는 플레이가 저그 입장에서는 좋죠. 네. 자, 커세어가 나와서 그 투두기는 저 위로 날아가고 있습니다. 게이트웨이 그리고 템플러 카이까지 추가해주고 있는 상황. 예. 허영무 선수 앞선 경기에서 타우크로스 송병호로 상대로 이 한상봉이 다수의 해처리 그리고 드론을 꽉꽉 채운 후에 완전히 그냥 중장기전의 경기 양상을 보여줬었기 때문에 나도 송병호처럼 가진 않겠다. 나는 송병호처럼 가지 않겠다. 아예 그냥 지상군을 빨리 확보해가지고 지상군 싸움으로 몰고 가겠다는 생각을 좀 하고 있는 듯 싶습니다. 게이트웨이 늘어나고 있죠. 아, 오늘 뭐 한상봉 선수의 머리 싸움 괜찮네요. 프로토스에게는 운영을 보여주고 테란에게는 어느 정도 좀 부담감 있는 구두로 방어를 보여주고요. 예, 괜찮아요. 자, 그러면서 히드라리스크 댄과 챔버까지 올려주고 있었던 자 안으로 돌아보니까 캐논도 모두 아무것도 없거든요. 네. 그러니까 앞쪽 라인에 만약에 로보틱스를 올릴 생각이라고 한다면 앞쪽 라인에 건설할 확률이 좀 높기 때문에 살짝 들어가서 한번 있나 없나 확인을 해주고 빼주는 모습이죠. 그렇죠. 그 입구 쪽에 보통 이제 리버나 이런 것도 생산하기 좋게. 네. 이 드라군. 자, 스커치 나요. 스커치. 좀 남았는데요. 이거 파괴되기 전에 올라올 것 같은데요. 그렇죠. 네, 저글링이 건물이 사실 많이 있어서 10개 정도 있어가지고 저글링으로 몇개 아마 또 남아있을 거예요. 예. 자, 아이템플러 보유. 이거 하이템플러 굉장히 일찍 눌러냈습니다. 투악한. 아칸의 존재까지 모두 확인하고 있는 스커지. 투악한 눌렀다는 건 찌르겠다는 거거든요. 네. 네. 우선 투악한으로 딜러 승산하고 센터 잡는 플레이로 운영해보겠다라는 생각이고, 뮤탈리스크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예, 게다가 뮤탈리스크를 눌러냈습니다. 이거 투악한을 확보한 프로토스이기 때문에. 네, 커세어도 뭐 적지만은 한 개라도 있고요. 예. 이게 본진에 지금 캐논이 허영무 선수가 캐논이 몇 한 개 정도면은 이게 만약에 성큼 콜론이 좀 늘려주면서 뮤탈리스크 대거로 나오게 되면은 오히려 한상무 선수가 흔들 수 있는 여지가 많이 있습니다. 수비상에서 아칸이 자리를 비웠기 때문에 캐논 안은 금방 아닙니까? 날아갑니다. 봤어요. 문제는 성큼을 더줘야 돼요. 그렇죠. 방어를 생각해야죠. 허영무 선수도 돌아오는데요. 성큼 더집니다. 스쿨지가 있기 때문에 커세 하나 정도는 문제가 안 되고요. 그렇죠. 자, 스쿨지 왔죠. 스쿨지 왔어요. 자, 일단 고지를 계속 받는 상황이다. 테라가 깨졌고요. 그러니까 원래 원래 그 악한 두 마리를 뽑고 질러 추가하는 그 빌드에 있어서는 본진의 캐논을 최소한 두 개, 세 개를 지워줘야 돼요. 허영무 선수가 좀 약간의 실수가 있었던 모양인 것 같은데요. 자, 악한은 뚱뚱한 장르도 중립 건물을 깨버리는데 넥서스가 점점 날아갈 수 있겠어. 악한 여기 했는데 좀 말렸는데요. 허영무 선수가 물론 아칸이 슬래시 데미지가 있기 때문에 저 건물은 금방 부숩니다. 빠르게 부술 수가 있으나 이 부분을 지금 만약에 한상봉 선수가 눈치를 채고 있다고 한다면 이게 독이 될 가능성이 있고 눈치를 채지 못하는 상황이라면 약이 될 수가 있겠죠. 자, 프로브 두까지 우리 상황입니다. 커세어 잡혔고요. 그렇다는 것은 아까 컨트롤로 잡을 수 있는데 무리는 하지 않네요. 자, 들어오고 있어요. 양이 많아요 지금.
자, 언덕 위에 저글리가, 자, 저글리. 네. 자, 질러 다 틀려서 시작합니다. 자, 윙에 상황이 닥치는 한상봉수. 이거 막으면 한상봉수 유리하고요. 네. 한상봉수 미탈리스크 돌아올 필요 없죠. 미탈리스크는 계속 상대방 언덕 쪽에서 프로브 잡아줘야죠. 경력이 많이 하고 온 거 아니거든요. 자, 한번 계속 같이 싸우면 세 가지다. 들어가 함께 싸우면 힘들까? 뛰어버려, 한상봉 선수. 아카쿠아 그리고. 아, 그럼 미탈리스크가 문제를 들어갔어야 되는데. 예. 그러면 이득을 더 많이 챙겼을 겁니다. 자, 아카는 터졌습니다. 해철이 하나 파괴한, 지금 이게 대석이 생기죠, 이렇게. 네, 그러면서 뒷마당 내사수도 완성시키고. 네. 야, 허영무 선수가 한상무 선수의 무탈리스크에 의해 본진이 잠시 마비되긴 했지만. 예. 아, 그 중위검을 파괴하면서 뒤로 돌아간 선택이 결국에는 많이 이득을 얻었다 주네요. 네. 예. 강민의 해설의 지적은, 아, 그 무탈리스크 안 빼는 게 훨씬 더 이득을 얻었다라는 지적이에요. 지금, 예, 지상군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꾸역꾸역 예. 막을 수 있어요. 왜냐면 어차피 해철이 터지는 상황이기 때문에. 예. 해철이 터진 만큼 뮤탈리스크를 받아와야 될 거 아닙니까? 알겠습니다. 뒤쪽에 넥서스도 있고 프로브 계속 견제할 수 있어서 아칸이 하나밖에 없었어요. 아칸 하나면 뮤탈리스크 못 잡습니다. 뚱뚱해서요. 네, 알았습니다. 자, 널코 확보됐고요. 그리고 네. 옵처 버터리나 우리가 지금 저기 로보틱 스포셜리트가 없죠. 없어요. 널코는 나왔는데 아, 여기 있네요. 자, 뒷마당지요. 자신이 당한 만큼 뒷마당지요. 그렇죠. 둘째 공략을 해야 됩니다. 예. 최대한 빨리 파괴해서 강제어택. 자, 그래도 허영무 선수 낍니다. 허영무 선수 이거 잘하거든요. 나오면 저 못 봤죠? 못 봤죠? 지금 질럿 하나 봤는데 못 봤죠? 네. 저 멀티 만약에 걸려가지고 허영무 선수가 질럿 달려서 해철이 파괴해버리면은 예. 뭐 허영무 선수가 이제는 유리한 거예요. 그때부터는. 자, 그래서 계속 허영무 선수는 신경을 좀 거스르기 위해서 물도 늘어집니다. 뒷마당 쪽을 말이죠. 예, 뒷마당 해철이 지역도 질러 3기, 4기 달려오기 때문에 해철이 잘못하면 취소 내지는 또 파괴당하고요. 네. 예. 하여튼 뒤쪽 지역을 사실 저그가 계속 노려야 되는데, 프로토스가 오히려 계속, 예, 노리고 있어요. 네, 이러면서 로봇틱도 완성되고, 옵저버 나오게 되면은 그동안에 사이오니스톰의 풀마나, 하이템플레이의 마나가 꽉꽉 차있기 때문에, 예, 이후에 나올 프로토스의 한방 면역을 막기 굉장히 버겁습니다. 그렇죠. 끝나는 네. 병력을 막기가 참 쉽지 않아 보입니다. 자, 드론 찍어주고 있었고요. 네. 중립검을 깨졌습니다. 근데 캐논이 상당히 많이 젖었죠? 그렇죠. 네. 지금 정도 시간이면 충분히 벌 수 있죠. 예? 템플러가 두기. 템플러도 두기 네. 했고. 예, 방어선은 이미 한상구 선수가 이제 믿을 수 있는 거는 11시 지역이라고 제가 말씀드리려고 그랬는데 예. 이제 믿을 수 있는 거 자신이 갖추고 있는 병력이 아니에요. 11시 지역이에요. 믿을 수 있는 건 힘은요. 자, 이제 주도권을 누가 잡느냐, 누가 얼마만큼 공격의 선택권을 가질 수 있느냐가 중요한데, 허영무 선수가 서서히 그 가닥을 잡아 나아가는 것 같습니다. 네. 네. 확실히 잡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옵저버도 갖춰졌고, 자신의 정말 최대 약점이 될 수 있을 만한 뒷마당 미네르머티 지역까지 하이템포나 캐논라인으로 완벽하게 방어했기 때문에, 예. 이제는 병력도 갖출 것 다 갖췄겠다, 옵저버 확보돼서 상대방이 럴커까지 다 부를 수 있는 체계가 마련이 되면은, 진출할 수 있죠. 나옵니다. 한방 하이템플러 저격 하이템플러 하이템플러 하나 더 하나 더 한 마리 뚫루 두방 쓰면서 하이템플러 하이템플러가 쐈는데 죽었어. 예 이거 뭐 뒷마당지야 해철이 파괴됐고 그동안에 네, 상대방의 질러 돌아오는 거 막느라 히드라이스크의 사정거리 업그레이드까지 아직 완료되지 않은 것 같거든요. 네. 덩어리가 커요. 지금 나오고 있는 프로토스 병력이 덩어리가 큽니다. 네. 이게 애초에 갇혔어요. 프로토스는 뭐 리버 게릴라 하다가 게이트에 눌려가지고 지상군을 확보한 게 아니라 애초에 처음부터 계획한 것이 지상군 체제 확보였습니다. 그렇죠. 이거 게다가 허영무 선수가 지금 하이템플로 만약에 추가돼서 여차에서 이쪽저쪽 지금 갈 데가 만약에 없다고 할 때 중립검을 부신 대로 위로 올라가면은 좁은 기억에서 하이템플로 갖추고 있는 프로토스가 이득 챙기는 건 당연한 거고요. 그렇죠. 이 한상봉 선수는 뒤에 언덕 위쪽으로 오는 길목이 트인 게 참 부담스럽겠습니다. 네. 자, 이게 함부로 맞상대하기 참 그렇죠. 예. 11시 첫 스타팅을 가져왔기 때문에 방어적인 선택을 해가지고 경기를 후반으로 이끌어간다면은 내가 충분히 이 좋지 않은 상황을 하이브 운영을 통해서 극복할 수 있겠구나라는 예. 생각하고 있을 것은 분명한데 예. 그 전이 제일 위험한 차이입니다. 그렇죠, 상대방 그렇죠. 가축과 다 갖추고 왔어요. 네. 이게 그나마 다행인 거는 하이템플러를 많이 보유하고 있지 않다는 거. 한 네다섯 개 됐으면은 예. 진짜 병력 싸움, 진짜 센터 싸움에서 아예 이길 수가 없는데 지금도 근데 사실 이길 수 있는 상황은 예. 아니에요. 뒤덩덩 뒷바닥 쪽으로 올라갔죠. 일부 질렀대. 자으로서 오버로 들어왔대요. 오버로 잡는 거 아니겠습니까. 러스코 숫자도 너무 적고 체제 자체 그 럴커의 체제만으로 상대방의 드라그 템플러 질러 옵저버 체제를 네. 막아낼 수가 없습니다. 한상봉 선수 중심을 무너뜨리고 있다. 게다가 11시 멀티를 가져갔기 때문에 한상봉 선수가
유닛이 분산되어 있는데 어떻게 똘똘 뭉쳐있는 프로토스 병력을 상대하겠습니까? 올마이트예요. 이 정말 허영범 선수는 어느 종족을 가리지 않고 강력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잠시 해터리를 깨졌고 뒤쪽 돌려옵니다. 뒤에서 질럿이 달려들어 있고요. 옥잡아 옥잡아 아직 안 왔죠? 예, 옥잡아 잡긴 했지만 그냥 무시하면 되는 거고요. 그렇죠. 이득 많이 보네요, 허영무 선수가. 지금 예. 이 공격으로 이득 많이 챙깁니다. 그렇습니다. 뒷마당 메인의, 미나현장의 처지했던 해처리 또 소울센 질럿 만들어 파괴라는 성과를 올렸고요. 네. 예. 그 질럿들이 살아서 지금 본진 쪽으로 합세. 예. 옥잡아 추가됐고요. 한상무 선수가 미탈리스트가 깨지 않았다라고 한다면, 체력까지도 괜찮은 것이죠. 제재! 허영무 역시, 대장다운 면모를 보여주면서 한상범 선수 질주에 제동을 겁니다. 예, 약간 이제 말리는 것이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들고 타이밍이 있었습니다. 네, 아까 수학감 추가하면서 상대방이 정면적으로 찌르기 위해 나갔던 허영 선수의 병력이, 나가는 타이밍에 한상범 선수의 못하겠으니까 자신의 본진 급습하면서 충분히 말릴 수 있을 만한 상황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역시나 허영도 최근에 연승 기록이 보여주듯이 확실히 한번 페이스를 타면은 웬만해서 지지 않는다는 걸 보여줬어요.